광복절 연휴 첫날인 오늘 일부 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변형된 집회를 강행하며 경찰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통행이 가로막힌 시민들까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1,9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제주에선 하루 55명이 확진되며 1일 최다 확진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미국 모더나 본사를 찾아 백신 공급 일정을 당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기일을 앞두고 나란히 호남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주자 토론회를 둘러싼 갈등 수습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20대 남성이 주택가에서 총기를 난사해 3살 여아 등 5명이 숨졌습니다. 평소 자신의 어머니를 포함해 여성에게 불만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